배우 송일국이 일일 카페를 열어 직접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에 유니폼을 입은 모습의 송일국. 뭔가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쉽지 않네요, 이것도. 얼떨떨하고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그래도. 처음이죠. 늘 와서 커피만 마셔봤지.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 1시간만 있으면 네. 바리스타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일국의 호언대로 제법 익숙해진 듯한 송일국. 여자 손님들과의 인증샷은 물론 매장 정리, 청소까지 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얼떨떨했는데 지금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러한 송일국의 서비스 때문인지 시간이 갈수록 카페는 붐비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송일국입니다. 오늘 제가 청산리 역사대장정 홍보와 그다음에 김자진 장군님이 세우신 학교 중에서 중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족 실험소학교 학생들 후원을 위한 오늘 1일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일국은 오는 6월 대학생들과 함께 제12회 청산리 역사 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송일국과 함께하는 총 10박 11일간의 여정 역시 기대하겠습니다.